한 20대 남성이 장애가 있는 50대 택시 기사를 주행 중에 폭행했습니다. 이 고속도로와 다름없는 올림픽대로에서 유턴을 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우통을 벗은 남성이 유유히 걸어가다 손에 쥔 웃옷을 입으며 담배를 피웁니다. 잠시 뒤 좁은 골목에서 남성의 뒤로 경찰차가 멈추고 경찰이 저항하는 남성의 수갑을 채우고 체포합니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우통까지 벗고 마구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장면입니다. 지난 16일 밤 11시 20분쯤 지체장애 3급인 택시기사 A씨는 술에 취한 20대 승객 B씨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승객은 유턴이 불가능한 올림픽대로에서 수차례 유턴을 요구했습니다. A씨가 거부하자 사정없이 욕설과 주먹이 날아왔다고 합니다. 나는 장애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못 들은 것처럼 계속 폭행을 했어요. 이렇게도 사람이 죽는구나. 폭행이 계속되자 A씨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6차선 도로 중앙에 택시를 세웠고 B씨는 뒷문을 열고 빠져나와 유유히 자리를 떴습니다. A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지만 합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화상으로 해도 사발에도 한마디가 있었으면 저희 아들하고 같은 나이 또래인데 저러고 왜 용서할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가해자는 합의를 하느니 벌금형을 받겠다며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구속은 안 되고 절대 안 되고 300만 원 벌금 정도 나올 거라고 형사분이 무슨 판사분도 아니고. 장애인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한데 경찰은 A씨가 장애인이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관련 혐의를 추가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